현재 오디오 소스 기기의 대세는 스트리밍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음원을 편리하게 재생할 수 있는 앱 중 하나가 바로 블루 OS인데요. 캐나다의 블루 사운드에서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인 블루 OS는 자회사인 NADMF에도 적극 도입되고 있는데, 마스터즈 시리즈의 스트리밍 인티앰프 M33과 M10V2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2021년 NAD에서 블루 OS를 채택한 스트리밍 인티앰프를 새로 출시했는데, 바로 오늘 알아볼 C700입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소리샵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리뷰 시간입니다. C700은 클래식 시리즈 인티앰프 중에서 처음으로 블루 OS를 채택한 스트리밍 인티앰프로, 유무선 네트워크와 블루 OS를 통해 타이달이나 코보즈, 스포티파이, 디저, 벅스 등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펙스의 UCD 클래스 D 증폭 모듈을 통해 전격 출력 80W, 순간 출력 120W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 에어플레이 2와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룬도 지원하는데요. 내장 DAC 사양은 최대 24비트, 192kHz이며 MQA 풀 디코더도 내장했습니다. 외관을 보면 단단한 알루미늄 케이스와 매끄러운 유리 전면 패널, 그리고 5인치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에서 앨범 아트, 트랙 진행과 시스템 설정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우아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집안 어디에나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C700은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USB A 단자를 통해 USB 메모리 음원을 재생할 수도 있고, RCA 아날로그 입력 단자 두 조가 있어서 CD 플레이어 등 외부 소스 기기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축과 광 입력 단자로 디지털 신호를 직접 받아오거나 HDMI eARC 단자를 통해 TV 사운드를 재생하고 볼륨을 TV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프리아웃과 서브우퍼 출력 단자도 있는데, 특히 서브우퍼 출력의 경우 블루 OS 앱을 사용해서 로우패스나 하이패스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세팅하거나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서브우퍼가 증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tx hd 코덱을 지원하는 2웨이 블루투스를 통해 무선 헤드폰이나 각종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죠. NAD가 선보인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 C700의 스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음질도 놓치지 않았는지 자세한 청음평은 오디오 리뷰어인 김편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NAD C700 시청에는 캐프의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LS50 메탈을 동원했고, 스피커 케이블은 실텍의 클래식 레전드 680L을 이용했습니다. 음원은 블루 OS 앱을 이용해 코브즈 스트리밍 음원을 주로 들었습니다. 80W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처음부터 오케스트라 대편 선곡을 들어봤습니다. 안드리스 넬슨스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쇼스타코비치 5번 4악장인데요. C700이 스피커 동축 유닛을 마음 놓고 울리는 것은 물론 해상력과 SMB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외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유명한 하이펙스의 UCD 모듈 쓴 만큼 전체적으로 깨끗한 음을 들려줬습니다. 잭 존슨의 스테이플리 투게더를 들어보면 드럼 심벌즈가 주도한 중고음이 돋보인 것은 물론 기타 저음의 양감도 풍성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스피커 임피던스가 밑으로 떨어져도 C700이 유연하게 잘 대처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무대가 넓고 깊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펼쳐지고 악기와 보컬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등 프리앰프부와 덱파트가 제 몫을 다한 앰프라 하겠습니다. 안네소피 폰 오토가 부른 베이비 플레이스 어라운드에서는 C700과 LS50 메타 조합의 SMB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배경 속에서 안네소피 폰 오토가 숨죽여 노래를 부르는데, 그녀가 깊게 들이마시는 숨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배음이 풍성하고 목소리에서는 온기가 가득해 지금이 정말 클래스D 앰프로 듣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상위 모델 M10V2와는 음질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업체는 리뷰스를 들어보면 엔코아 모듈을 써서 100W를 내는 M10V2보다는 확실히 소리결의 매끄러움이나 악기들의 분해능 등에서 살짝 밀립니다.
하지만 재즈곡 특유의 리듬감과 베이스 솔로 파트에서 펼쳐진 신나는 연주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NAD의 스트리밍 인티앰프 C700은 블루 OS를 통해 간편하게 코브즈 같은 스트리밍 음원을 들을 수 있었고 80W UCD 클래스 D 모듈은 체감상 200W 앰프가 부럽지 않은 화끈한 다이내믹스와 찰진 스피커 구동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캐프 LS50 메타 스피커 덕도 봤겠지만 SMB가 무척 높았던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C700은 블루 OS를 통한 편리한 스트리밍 음악 감상과 남부럽지 않은 스피커 구동력, 그리고 아주 조용한 무대를 보여주는 제품이네요. 자세한 후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고음질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는 지금, NAD의 C700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는 이런 오디오 애호가들을 위한 맞춤형 오디오입니다. 자연스러운 디테일과 뉘앙스로 음악을 표현해주는 NAD의 C700의 실제 소리가 궁금하시다면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청음이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